안녕하세요. 역사를 좋아하는 남자, 역덕이야입니다. 지난 시간엔 배뻥긴구의 천연기와 체포 사건에 대해 다뤘습니다. 어린 시절 동네에서 유명 개구쟁이였던 긴구는 집안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 각을 응시했지만 낙방한 뒤 동학의 입궤에 악이 접조되어 동학농장전 때 활약했지요. 이후 안중근의 아버지 안태훈에게 의탁하고 유학자 고눈성에게 가르침받던 그는 만주로 건너가 읍에 가담했지만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귀국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황해도 치아포구에 한 주먹이 들렸던 김구는 극구에서 일본 상인을 살해했습니다. 일루 재판에 해부된 그는 사형 판결을 받았지만 김구가 명성 황후의 원수를 갖기에 그랬다 말하던 고종이 그의 상 집행을 막은 덕분에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죠. 이후 인천 감리사에서 인후관 옥고를 치르던 그는 탁월을 감행했고 공주 만국사에서 승려되었다가 정하지 못하고 평양에 가서 가족과 산봉한 뒤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일가지와치가치간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이번 시간엔 배뻥 김구가 독립운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899년 가을, 승려 생활을 청산하고 고향을 돌아온 김구는 고향의 서당에서 혼장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01년, 부친 김중영이 사망한 뒤 3년상을 치르면서 큰아버지 김중영 밑에서 농사일을 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김구는 장년군에 거주하는 친척 할머니 소개로 친저 조카 최혁과 약혼합니다. 그러나 부친의 3년상 끝난 직후 최혁이 사망하면서 결혼은 물커핀 되고 말았습니다. 김구는 부친의 장례를 마친 뒤 우종서의 권유로 기독교를 믿기로 결심하고 개신교의 종파 중 하나인 감리회에 입교했습니다. 이후 딸의 사망으로 상심을 잠겼던 최혁의 목친을 전도한 것 시작으로 주변인들에게 감리교를 전도하면서 청교도들과 신학문에 대해 토의했습니다. 또한 동네 유지 오인형을 설득해 그의 전닷가 집을 빌려 봉양학고를 설립하고 학생들에게 신학문을 가르쳤지요. 1903년 여름, 김구는 대한제국정부로부터 농상공부 종상위원에 임명되어 황해도 양잠사업진흥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1904년에 봉양학고를 백남훈에게 맡기고 신천군의 광진학교 교사로 부임했습니다. 그러던 중 신천군 사평도 예수교회 목사 양성 측이 김구를 찾아와서 교회 신도인 최준예의 일을 해결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최준예는 어렸을 때 이웃 동네 청년 강성모와 약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장성한 뒤 자신의 의사 관계 없이 맺어진 약혼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강성모와의 결혼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선교사들이 나서 준예에게 강성모와 결혼할 것을 권했지만 준예는 자신의 뜻에 맞는 남자를 골라서 결혼하겠다며 끝까지 거부하고 있었죠. 김구는 최준예의 일을 전해들은 뒤 그녀에게 동정심을 품었습니다. 그는 조언이나 폐해를 죄감하고 있었고 이런 구습은 한시박비 타파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최준혜를 찾아간 뒤 주민들의 만류를 무릅쓰고 그녀와 결혼을 감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에 열받은 강성모가 선교사들에게 항의하자 선교사들은 김구에게 그만둘 것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김구가 뜻을 바꾸지 않자 교회는 그와 최준혜에게 체벌을 선언했습니다. 체벌은 하나님이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내리시는 형벌로 체벌을 선고받은 교인은 하나님에게 용서받지 않은 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김구는 구식인 조언을 인정하고 개인의 자유를 무시하는 것은 사회 악풍을 조장한 것이라고 항의했습니다. 결국 선교사들은 김구의 말이 옳다고 판단하고 체벌을 취소했고 김구는 31살의 나이로 18살에 최준애와 결혼했습니다. 그후두 사람은 이남 3녀를 낳았지만 딸 셋은 어렸을 때 모두 죽었고 장남 김인, 차남 김신만 살아남았습니다. 1905년 을사조약의 체결 대한제국의 국권이 일본에 넘어갔습니다. 이에 김구는 서울 상동교회에서 열린 을사조약 반대 전국대회에 참여해 이동영, 이준, 전덕기 등과 함께 을사조약 철회를 주장하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을사조약 반대 운동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그는 계모 활동에 전념하기 결심하고 서명의석에서 교원을 부임했습니다. 1907년, 김구는 전덕기 목사가 창설한 비밀결사 조직인 신밀회에 가입하여 황해도 지부 총감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1910년, 경성의 양키타기 집에서 신밀회 열릴 때 대표자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1911년, 안중근의 사촌동생 안명근이 대라우치 손독을 암살한 사건에 연루되어 다른 신밀회 회원들과 함께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이후 고문을 받았고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후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김구는 서대문 형무소에서 이름을 김창수에서 김구로 바꾸고 호를 배범으로 정했습니다. 1914년에 인천 형무소로 이감된 뒤 1915년에 가석방되었지만 교원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황해도로 돌아갔습니다.
1917년에 동산평 농장 농감을 맡아 소장인들을 관리하면서 그들을 위해 학교를 세우고 학문을 가르쳤지요. 김구는 1918년 상하이에서 여운형을 당수하여 조직된 신한청년당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1919년에 3.1운동 직후 비밀리에 경의선 열차를 타고 압록강을 건넌 뒤 단둥에서 이륜양행 소속의 선박을 타고 상하이로 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4월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음주원 황의도 의원이 되었다가 9월에 경무국장에 임명되었지요. 김구는 처음에 임시정부에 들어왔을 때 내무총장을 맡고 있던 안창훈을 찾아가 부탁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가장 비천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완전한 독립국가가 수립되었을 때 정부청사에 문지기가 된 것이 제 소원이었습니다. 이제 임시정부 세워졌으니 문지기라도 하고 싶습니다. 그러자 안창호는 그럴 수는 없다며 경무국장이 임명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김구는 자신이 학식이 보잘것없고 3대이 모자라서 그런 높은 직급을 맡을 수 없다고 거절했지만 안창호는 계속 거절하시면 젊은 사람 밑에서 일하고 싶지 않으신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라고 잘라 말했고 결국 김구는 경무국장 취임을 수락했다고 합니다. 김구는 경무국장이 취임한 뒤 정보비 감찰, 경찰 업무를 담당하여 일제 밀정 검거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그는 경호부장으로 여승군을 임명하고 한일 청년들 고용에 경찰, 정보감찰, 밀정세출 업무를 분담시켰습니다. 또한 임시정부 내에 재판소가 따로 없어서 자신이 재판장으로서 재판을 행사했습니다. 그는 일본 영사관에 첩자로서 하던 17살의 김도순을 총살했습니다. 그리고 일제 사절을 받았던 선우갑, 강민우가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신분을 밝히자 추방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차리고 동행두가드가 침을 쌓은 뒤 그들을 약물로 한꺼번에 독살하려던 황하선을 체포해 처형했습니다. 김구와 함께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동행두가 미피로는 이 당시 김구의 활약상에 대해 다음같이 밝혔습니다. 김구 선생은 한일 밀정이 오면 비밀리에 체포해 상해 변두리에 세워둔 집을 끌고 와서 처리했다. 그 숫자가 30명에 달했다. 이들에 대한 처벌은 훈방 아니면 사형했을 정도로 강경했다. 또한 임시정부와 조속 활약한 여성 독립운동가 이하림은 김구가 직접 밀정을 처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구 선생은 밀정에게 물 한 잔을 따라줬다. 그가 고개 들어 물을 마실 때 선생은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해둔 끈을 꺼내 재빨리 그의 목을 묶었다. 이렇듯 김구는 밀정으로 확정된 이들을 처단하거나 추방시켰습니다. 징역형은 따로 내지 않았는데 그것은 협상 임시정부 청사에서 장기간 징역을 청구할 수 없을 뿐더러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독립운동가들의 정보가 노출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김구는 임시정부에서 국무총장을 맡고 있던 이동휘로부터 공산주의를 받으리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한민족의 진정한 해방은 민족혁명이 아니라 계급혁명이요. 우리 함께 공산사회를 건설하게 얻었겠소. 그러나 김구는 거절했습니다. 당신의 공산주의자들은 민족을 생각하지 않고 계급만 생각하니 따를 수 없소. 이에 이동희가 물었습니다. 민족의 독립을 지원해주는 나라는 오직 소련뿐인데 어찌 그들의 이름을 마다하시는 거요? 김구가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은 제3국 공산당의 지시에 순종하니 자주돌기하고 할 수 없소. 김구는 왜 공산주의를 바라지라는 이동희의 권고를 거부했을까요? 그는 백번 일지에서 자신이 공산주의를 바라지 않는 까닭을 다음같이 설명했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독재 나라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독재 나라에서는 정권에 참여하는 계급 하나를 제외하고는 다른 국민은 노예가 되고 마는 것이다. 공산당이 주장하는 소련식 민주주의란 것은 독재 전체의 모든 특징을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김구는 공산주의가 독재 정치의 극단적인 선택을 본 까닭에 대해 다음같이 설명했습니다. 공산당과 소련의 법률과 군대와 경찰의 힘을 한데 모아서 마르크스의 학설의 1.1회기라고 반대는 물론 비판한 것도 철저하게 금지하여 이것이 위반한 자는 죽음의 수청을 대하니 이런 옛날 조선의 사문난적을 대한 것 이상이다. 이렇듯 김구는 공산주의에 대해 처음부터 부정적이었고 공산주의의 경전의 인사들에 대해선 소련의 지시에 좌지우지되고 민족을 잊고 기금만 생각하는 자라고 간주했습니다. 설령 그가 독립운동가일지라도 김구는 그가 타협하는 것을 싫어했지요. 이러한 그의 공산주의에 대한 반감은 한국의 독립운동에 큰 파장이 안긴 사건을 초래하고 말입니다. 다음 영상은 김구의 일생의 큰 오점 중 하나인 긴립 피사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버튼과 추천 버튼을 눌러주신 걸 잊지 말아주세요.